올해는 어때까지 많이 힘들어 왔거든, 엄마가? 네. 죽을 만큼 힘들었는데 올해부터는 조금 조금씩 좀 괜찮아지기 시작해요. 그죠? 그럴까요? 예. 근데 네. 왜 엄마가 뭐를 하려고 움직임이 있어? 특별한 거는 없고요. 이동수가 있거든. 네. 아, 그래요? 네. 네. 특별한 그거는 없고 제가 이제 미국에 사니까 네. 올해 10월에 한국에 한번 나갈까 그 정도 이동수밖에 없는데 한국에 누가 있으셔? 아 그냥 사촌 오빠들 언니들 네. 엄마가 가끔씩 마음이 붕 떠? 왜 그러지? 네. 외로움을 많이 탄다 이렇게 나오네? 그죠? 네. 울지 울어 괜찮아. 누가 집에 있어요? 엄마가 좀 외로움을 많이 탄다 이렇게 나와. 부모 형제 덕도 없고 몰라 왜 얼굴도 모른다고 소리 나와? 싶은데 어떻게 안 될까요? 찾아보고 싶은데 저 놔주신 분은 돌아가신 걸로 나온다 그래서 몰라 자꾸 긴가민가는 해서 엄마가 이렇게 좀 아이고 우리 딸 우리 딸 불쌍하다고 자꾸 이렇게 나와 엄마가 미안하대. 엄마가 미안하다 이러시네. 지금 아 눈물 날라 그래. 엄마가 미안하다. 눈에 넣어도 아니 안 아픈 내 자식인데 아이고 내 딸아 미안하다 이러네. 제 엄마가요? 저 놔주신 분이요? 이 세상엔 안 계신가요? 아, 그러면 어떻게 아버지 쪽이라도 찾을 수 없나요? 그냥 엄마네 쪽에는 쉽게 얘기하면 내가 봤을 때는 아, 어떻게 말해야 돼? 자꾸 조상이 보이거든. 조상님들이 자꾸 보인다고. 엄마 조상 이 조상을 좀 저기 해주셔야 돼. 그래야지 엄마가 저기 뭐 부모 내 형제라도 누구를 찾고도 찾아도 찾겠어. 지금 이 상태는 못 찾아요. 엄마가 나서서 엄마가 돌아가셨는데 나서서 형제를 찾아주면 모를까. 조상을 한번 풀어주셔야 되겠어. 엄마 자꾸 선생님 몇 개 더 적으셔. 조상, 글쎄, 제가 버려져서 조상이 있다는 것 자체도 이렇게 느껴지지가 않으니까. 그렇지. 엄마 뿌리를 좀 찾아야 돼. 예. 그죠? 나이가 먹으면 먹을수록 더 찾고 싶더라고요. 언제 나오셔, 한국에는? 근데 지금, 10월달에 좀 갈까는 하는데 집에 좀 상황이 있어서 지금 갈 수 있을지 없을지 모르겠어요. 왜냐면 제가 애가 셋인데 그래서 더 여쭤보고 싶었거든요. 우리 애들이 좀 어떤지 그리고 우리 둘째가 좀 몸이 안 좋아서 걔가 좀 괜찮을까 또 궁금하고 둘째 아들이 몇 살이에요? 너무 감사드리게 이렇게 연결이 돼가지고 둘째 아들이 몇 살이에요? 우리 애 좀 어떻게 잘 될지 어떨지 아픈 건 좀 날지 그러니까 몇 살이냐고요?
아, 걔가 2000년생이에요. 2000년생? 5월 5일. 5월 5일 네. 2000년생? 용띠. 네. 양력으로. 생일은요? 5월 5일이요. 5월 5일? 어린이날. 네, 새벽 4시 5분에 났어요. 성이 뭐죠? 이씨예요. 이씨? 네. 죄송하지만 이 애기 자꾸 왜 조상바람, 신바람이라고 나오네? 이 애기 몸 아픈 게? 이 얘기 조상에서 쳤는데. 이 얘기 언제부터 아니, 아파요? 왜요? 언제부터 아파요? 그러니까 얘가 아프다고 확실히 알게 된건 올해고요. 근데 그래서 이렇게 좀 옛날을 뒤집어 보니까는 중학교 때부터 좀 몸이 그냥 아파갖고 제가 하루가 멀다 하고 조퇴시키고 데리고 오고 그랬었어요. 그래서 이게 어려서부터 이제 두통이 많아서. 여기 머리 쪽으로 좀 만족해 난 좋아. 근데 이 얘기 있잖아요. 올해 또 삼재란 말이에요. 삼재라 더 해. 네. 그래서 이 얘기는 조상바람, 신바람이라고 그래. 어렸을 때부터 이 아니, 바람이 탄 거예요. 이 얘기 아픈 거는 그래요. 이유 없어. 아니, 병원에서는, 그게 이제 좀, 쉽게 얘기하면 이제 신경통 같은 거가 너무 심해서 그러는 이유가 이제 태어나기를 이게 이제 관절과 관절을 연결해주는 거기가 보통 사람하고는 다르게 약해서 그래서 더 이제 그런다고 하는 병명이 나오긴 했거든요. 근데 그거는 고칠 수 있는 게 아니고 그냥 뭐좀덜 아프게 정도밖에는 못 한다 그래서. 근데 제가 예전에 십몇 년 전에 한국에 나갔을 때 어떻게 어떤 분하고 인연이 돼가지고 이제 우리 애들 한번 봤는데 그때는 그런 얘기를 못 들었어요. 근데 다 애들 셋이 다 사주가 좋다고 그냥 놔둬도 지네가 다 알아서 한다고 그런 얘기를 들어서 큰 걱정은 안 했었는데 대학교도 다 좋은 데 들어가고 그래서 근데 오래 이렇게 아프고 하니까 좀 어떤가 싶어가지고 제가 너무 궁금했거든요. 왜 예전에는 그런 얘기가 없는데 이제 그런 이 얘기가 이 작년부터 더 심해졌을 거예요. 슬슬슬슬 다가오는 게, 아프기 시작한 게, 결국 이 얘기가 또 삼재예요. 삼재기 때문에 더 아픈 거나 삼재하고 다 겹쳤어. 얘기가. 겹쳐서 아마 조상하고 이 얘기가 올부터 너미조상이고 내조상이고 이 얘기에 실려서 더 이렇게 심하거든. 조상바람이 불거든. 삼재에다가 조상바람이 불어서 이 얘기가 더 아프거든. 그래서 그런 거예요. 이 얘기는 좀 제가 풀어주셔야 한국에 돼. 살아도 그거는 상관이 없나 보죠? 엄마가 한국 사람이잖아. 네. 어차피 이게 왜 그러냐면 외국에 살으셔도 일단은 우리나라 저기잖아. 한국이잖아. 근데 외국 사람들도 마찬가지예요. 외국 사람들도 점을 보거든요. 이거는 외국 사람들도 조상이 있잖아. 그죠? 그렇기 때문에 똑같아. 네. 사는 거는. 이건 바람 재우셔야 돼. 조상 바람 재우셔야 돼. 그래야지 아기가 좀 괜찮아져요. 그래야지 아들이 안 아파. 아이고, 참. 엄마가 이 아들 때문에 참 신경이 많이 져가네. 힘드시네. 막막하네요. 10월달에 나오신다며.
10월달에 나오셔서 10월에 생각을 잘 해보세요. 해보시고 내가 봤을 땐 이 얘기 많이 빌어주셔야 돼요. 이 얘기 위해서 많이 빌어주셔야 된다고. 그럼 좀 날까요? 네. 네. 대본 틀리죠? 눈에 띄게. 글쎄, 올해 들어서 좀 많이 아프긴 하더라고요. 올해 삼재 들어왔으니까. 이 띠마당 나이대로 다 틀리거든요. 근데 이 얘기가 삼재 들어와서 이 얘기가 좀 많이 아픈 게 좀 삼재 쳐서 더 아픈 거거든. 조상이 타고 삼재 타고 그러니까 더 아픈 거거든. 근데 왜 우리 아이가 조상을 이렇게 뭐 제가 뭐 좀 잘못한 게 있어서 그런 건가요? 아니면 윗대에서? 윗대에서 이제 이렇게 이제 잘못한 거 윗대에서 잘못한 게 아니고 이 얘기 네. 사주 팔자가 우리나라는 사주 팔자가 좀 끼가 있어요. 있는데다가 이 얘기가 적을 한 거지. 타는 거지. 그래서 그런 거예요. 그리고 이제 엄마도 이제 있는 아주 외국에 살아도 우리 같은 사주 팔자 조금 있어요. 그렇다고 무당은 안 돼. 근데 이는 끼가 좀 있어요. 엄마도. 그러니까 이 얘기에 자꾸 내려가는 거였죠. 엄마에 대해서 안정하니까. 근데 평생 엄마는 빌고 살아야 돼. 빌고 사는 사주팔자거든. 그래서 이렇게 1년 한 번씩이건 1년 한 번이고 3년 한 번이고 5년 한 번이고 엄마는 이렇게 신바람 조상바람 재우셔야 돼. 왜? 엄마를 위해서 내 자식들을 위해서. 그래야지만 자식들이 잘 돼. 그리고 이 아들내미가 그래야지 몸이 안 아프거든. 그리고 또 특히 외국에 살아서 이 아들내미가 삼재인데 이 삼재 같은 거 풀이 같은 것도 안 해줬을 거 아니야. 몰랐어요. 삼재인지도. 삼재. 올해 잔나비띠, 용띠, 쥐띠, 삼재입니다. 이 얘기는 좀 빌어주고 풀어주면 대본 괜찮을 거예요. 아들 때문에 걱정돼서 그렇구나. 네. 또 둘째도 둘째지만 큰애도 좀 걱정이 돼서 너무 착하기만 하고 순하기만 한데 제가 세상을 잘 헤쳐나갈까 그런 걱정도 되고 해서 아들들 큰애랑 둘째 좀 물어보고 싶었거든요. 큰아들은 몇 살이셔? 걔가 97년생이에요. 3월 18일. 97년 26 소띠. 네. 3월 17일이요? 18일이요. 18일? 네. 아들이고요? 네. 착하긴 착하네, 3월생이라. 걔도 잘 살아, 걱정하지 마셔. 그래요? 응. 그래도. 아휴. 착하기는 해. 엄청 착해. 근데 나가서는 얌짜지게 또 잘 살아. 너무 걱정하지 마셔. 그래. 큰아들은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돼. 근데 이제 이 둘째 아들이 문제지. 걔가 딸이에요. 누구? 우리 둘째가 딸이에요. 딸? 네. 용띠? 네. 그거 봐, 몸이 그러니까. 걔를 가졌을 때, 예, 제가 걔를 가졌을 때, 희한하게, 우리 이제, 엄마하고, 저 키워주신 엄마랑, 꿈에, 이렇게 하늘나라를 갔는데, 저를 자꾸 파란 이불을 사라고 그래가지고, 제가, 핑크 이불로 달라고 그랬더니, 저를 노려보시더니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딸을 낳았는데, 걔가 아들이 되려고 했었는지 모르겠지만 아들 사주 팔자거든. 아 그래서 제가 저는 그냥 오빠가 만날 지를 데리고 놀고 하니까는 그냥 아주 뭐 선모습처럼 그려가지고 좀 그랬는데 아휴